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3년 7월 27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프리카 6개국에 최대 5만 톤에 달하는 곡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프리카 6개국은 부르키나파소, 짐바브웨, 말리,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에리트리아입니다. 러시아가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허용한다는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한 지 10일 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아프리카의 곡물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곡물 협정 파기 이후 러시아는 식량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또한 이 회의 중 무장반란을 일으켰던 프리고진이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을 올리며 건재함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7월 27일에 전선 최소 3개구역에서 반격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스바토베 서쪽에서 공격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스바토베 남서쪽 14km 지점과 북서쪽 16km 지점입니다. 다만 이는 성공적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국방부에서 밝히길 스바토베 북서쪽 13km 지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스바토베 남서쪽 12km 근처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을 뚫는데도 성공하여 3km 정도 공세를 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루에 최대 1km씩 진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반격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부터 주의를 끌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크레미나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계속 오갔습니다. 7월 27일에는 크레미나 서쪽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발생하였습니다. 크레미나 남서쪽 삼림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었는데요. 삼림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선의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남서쪽 7km에서 약간의 진격을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북쪽과 남쪽에 대한 공세 작전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쪽 12km, 북쪽 4km, 남서쪽 10km, 남서쪽 20km 지점에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현재 바흐무트는 바흐무트 남서쪽 7km에 위치한 클레시브카를 두고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이곳에 견고한 방어선을 쌓아올린 상태라서 우크라이나군이 제대로 뚫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클레시브카 남쪽에서 어느 정도 고지를 장악한 데 성공한 우크라이나군이기에 조만간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대해 반격을 펼쳤는데요. 약간의 이득을 본 것 같습니다. 바흐무트 남서쪽 12km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러시아군이 반격을 하며 약간의 영토를 탈환하였습니다. 아브디브카 전선입니다. 아브디브카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한적인 전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우디브카 남서쪽 27km 지점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격퇴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우디브카 남서쪽 13km 근처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가했지만 이 역시 격퇴되었습니다. 러시아군도 이에 힘입어 공세를 가하였는데요. 이것도 역시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모두 막히게 되었습니다. 아우디브카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아우디브카를 포위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다보니 아우디브카 자체가 포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이렇다보니 바흐무트 전투 다음으로 치열한 전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쪽 9km 지점에 위치한 스타로 마요르스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차츰차츰 진격을 해나가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스타로 마요르스케를 다시 함락시키기 위해 공세를 가했지만 이 공세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군은 오리키브 남쪽 지역에서 기계화 보병을 활용한 공세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리키브 남쪽 10km 지점에서 추가로 또 진격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은 기계화 부대를 활용해 돌격을 하여 진격을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주력이 이곳에 배치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어서 이곳에 추가 공세가 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3개 대대를 활용하여 공세를 가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는 이러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대하여 장갑차 50대 중 39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러한 공격을 수행한 우크라이나군의 60%를 사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터무니없이 많은 양의 장비와 군인을 제거했다고 밝히니 그 말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군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긴 하나 전면에 가까운 피해를 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도 일부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진격을 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진 못하였지만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선에서 남쪽으로 3.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활동이 관측이 되었기 때문에 꽤나 먼 곳까지 진격을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